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 선생님이 어디서 이걸 찍고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 뒤를 보시면은 저 산에 위에 뾰족한 부분이 뭔가 없죠. 지금 구름에 살짝 가려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산의 위에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저건 화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리에 아궁산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 그리고 아궁산에서 흘러나온 용암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블랙 라바라는 그 지형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 이 블랙 라바는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블랙 현무암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름이 블랙 라바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 이곳이 그러니까 엄청 지구과학적인 지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 지구과학 교재 더 시크릿을 소개하기에 아주 딱 좋은 지형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원래 더 시크릿 언박싱 영상인데, 원래는 이게 이쁘게 랩핑이 되어 있어요. 이쁘게 랩핑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랩이 이 현무암 위다 보니까 좀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더 시크릿 교재 이렇게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지질편, 두 번째 대기해양편, 세 번째 우주편, 그 다음에 해설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중간에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는 아마 좀 깜짝 선물인데, 요 스티커는 지구과학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쁘게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붙여서 자주 보면서 외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스티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만큼 잘라서 원하는 곳에 붙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질편, 대기 해양편, 우주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책의 구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거리가 좀 많이 먼 것 같아서 요거는 좀 가까이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제 책의 구성은 이거 그 시크릿 OT에 가서 보시면은 잘 나와 있고요. 지금 기본 제 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게 웬만한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왼쪽에 필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시크릿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습 문제들이나 대표 문제들을 구성을 할 때 같은 단원의 문제들끼리 묶지를 않아요. 문제들에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 보기들이 있는데, 그 보기들이 같은 풀이법을 가진 보기들끼리 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거의 보기가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내외에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기들은 모두 같은 풀이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구과학 가르친 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실 지구과학 시험 문제 나온 문제가 또 나온다. 그리고 풀이법이 다 같기 때문에 그 풀이법만 공부를 하면은 이 풀이법으로 여러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가 더 시크릿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문제집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개념 설명서고요. 지구과학원에 나오는 개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배워가지고 실제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바로 보여주는 문제집이라는 게 좀 특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제 시크릿의 시그니처 특징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 책을 선택을 해주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 지구과학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이렇게 그냥 풀이법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시험 공부가 별로 어렵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럼 올해 2025년도 저와 함께 지구과학 달려가지고 수능에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